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간단하게 김치말이 국수, 오늘은 한 그릇 요리입니다. 이 국수를 먼저 삶고, 그리고 여기는 멸치 육수가 필요해요. 멸치 육수 만들기 영상은 뒤쪽에다 넣어놓을게요. 면은요, 한 150g 정도면 넉넉한 1인분 될 겁니다. 콜라병 뚜껑 두께를 잡으면 되는데요, 조금 더 드시고 싶으면 조금 더 잡으시면 돼요. 1리터 정도의 물이고요. 지금 한 3분 정도 끓으면 국수 면은요 좀 쫄깃하게 삼켜져요. 근데 면 굵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요거는 소면입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다 풀어졌으면 끓을 동안 기다릴게요. 거의 한 3분이 됐다 싶으면 소면 같은 경우는 다 익었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들고 잠깐 이렇게 보시면 투명하게 보여요. 하얀 부분이 없고 투명하면 지금 또 다 익은 거거든요. 지금 투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. 영 모르겠으면 물 떠넣고 담가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. 바로 담갔다 던지면 투명해지죠. 이러면 다 됐습니다. 지금 보시면 돼요. 국수에 붙어있는 풀기를 완전히 빼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국수를 삶아서 이렇게 담아왔습니다. 먼저 국수 물부터 만들어 볼게요. 김치 국물입니다. 저는 한 반컵 정도인데요, 김치의 상황에 따라서 넣으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제가 식혀둔 멸치 육수고요,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차갑게 식혔고요. 김치가 너무 시면은 좀 덜 타시고요, 김치의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국물로 타서 드시면 좋아요. 한 컵, 두 컵 정하진 않을게요. 이렇게 타서 드셔보시고요, 그 신맛이 내한테 맞는 그때까지만 타시면 돼요. 멸치 국물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. 김치 국물을 좀 적게 잡으시고요. 여기다가 간을 좀 해야 되는데요, 국간장과 한 스푼 안 되게 넣었죠. 국간장하고 그리고 여기는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멸치 액젓 약간만 넣을게요. 그리고 참기름입니다. 이렇게 참기름 약간만 넣는데요, 간을 보시면 되는데 뭐 식초, 설탕 이런 거는 취향대로 넣으시면 돼요. 신 거 안 좋아하시고 단 거 안 좋아하시면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저는 이렇게 먹거든요, 보통. 자,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. 국물의 양은 조절해서 넣으시고요. 그리고 얼음 좋아하시면 자, 얼음도 한 두 개 시원하게 드시려면요,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한 개 했습니다. 자, 계란 후라이는요 조금 두껍게 썰게요. 너무 가늘게 말고. 이거 같이 국수랑 같이 먹으면은 고소하거든요, 후라이 넣으면. 자, 김치는요 드시고 남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, 안 입어도 되면 그냥 그걸로 하세요. 가위로, 가위로 하시면 돼요. 바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. 안 볶으셔도 돼요. 그냥 이렇게 바로 올려서 쪽파나 대파 조금 다져서. 자, 약간만 올려주시고요.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고추 하나만 넣을게요. 약간 칼칼한 맛이 좋으면 매운 고추를. 그리고 김가루 약간. 김치말이국수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멸치 육수를 넣을게요. 다시마를요, 손바닥만한 거를 하나 하고 조금 더 넣습니다. 그리고 멸치는, 물은 지금 1리터고요, 멸치는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겠습니다. 아주 그냥 한 줌을 넣어요. 저는 멸치 육수 조금 진하게 끓이거든요. 김치 국물과 반반 섞어서 볶기 때문에 여기 조금 진해야 됩니다. 저는 한 10분을 지금 끓였거든요. 이제 한번 건져내고요, 국물은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.